우리 수업 서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여러분이 폰텔로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어떤 자신에게 최적화된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어떤 폰트를 만드는 방법.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유지보수하는 방법. 이두 가지를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폰텔로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커스텀 아이콘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보면 드래그 커스텀 SVG 아이콘스 or SVG 폰트 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SVG는 이제 벡터 이미지의 저장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벡터 쪽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가 가장 잘 나가죠.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떤 사기업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표준화된 벡터 포맷이 SVG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미지와 관련해서 SVG를 직접 만드셔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SVG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더 나은 프로젝트닷컴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예, 이 사이트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 아이콘들 또는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픽토그램은 공공장소 같은 데서 말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뭐 화장실, 또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그림으로 표시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픽토그램이고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뭘로 해볼까요? 요가라고 검색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가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멋있게 쭉 나오죠. 자, 그 중에서 뭘 해볼까요? 뭐 이런 거 요가할 때 쓰는 자세래요. 그리고 SVG 포맷으로 다운로드를 하면 그러면 SVG 벡터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된 거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요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게 되면은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걸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고 다운로드 웹 폰트를 클릭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추가한 이 이미지에 대한 SVG에 대한 폰트를 생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 한번 압축을 풀어서 들어가서 데모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데모 페이지를 열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추가했었던 여기 있는 요렇게 생긴 요거 기억나시죠? 예, 요게 요렇게 아이콘으로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고 우리는 요렇게 생긴 클래스 네임을 쓰거나 아니면 쇼 코드를 해서 나오는 요렇게 생긴 문자 코드를 이용하면 요런 아이콘에 해당되는 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폰트를 이것저것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다운로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폰텔로는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 프라이버시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컴퓨터를 바꾸거나 다른 브라우저로 갔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했던 이 정보가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예를 들면 제가 브라우저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폰텔로로 자,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지금 저는 이제 프라이버시 모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기록이 싹 삭제된 상태예요. 제가 아까 선택했던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그 상태를 돌릴 수가 있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저 연장 보이시죠? 저걸 클릭하면 import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저 import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config.json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기를 하게 되면 이전에 여러분이 선택했었던 이미지 그 폰트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추가하고 싶은 거 추가하고 빼고 싶은 거뺀 다음에 다운로드 웹 폰트를 하면 다시 예전 상태로 예전의 상태에서 추가할 건 추가하고 뺄 거는 뺀 상태의 폰트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설정을 보니까 몇 가지 더 재밌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CSS prefix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웹 폰트를 쓸 때 그 폰트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아이콘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콘이라는 걸 이미 쓰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egoing이라고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다운로드 받는 파일은 이 egoing이라는 저 프리픽스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다운로드가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열어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데모를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프리픽스로 egoing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폰텔로에 대해서 제가 길게 수업을 좀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벡터 기반의 폰트를 잘 활용하셔서 아름다운 웹페이지 만드시기 바랍니다.